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친구가 진짜 나랑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마음이 맞고 나 공부하는 수준이 굉장히 비슷한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사실 좋아요. 서로 문제를 같이 풀어요. 똑같은 문제를. 한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문제집을 똑같은 문제집을 푸는 거죠. 뭐 EBS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분들 뭐 공무원 뭐 아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풀면서 한 문제 풀고 누가 먼저 푸는지 내기를 할수 있고요. 먼저 내기를 할수 있겠죠. 그럼 서로 뭐 이게 서로 경쟁 관계가 되면요. 여러분 마치 시험 보듯이 거기에 좀더 집중해서 이제 풀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푸는 사람이 예를 들어 손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사탕 내기라도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더 먹는다거나. 지금 보면 또 친구가 없대. 없으면 못하죠. 아, 근데 뭐 이렇게 나랑 수준이 맞고 진짜 공부할 마음 뜻이 맞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런 친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 그랬을 때, 좀더 집중하고 좀 더, 왜냐면 혼자 풀면요 이렇게까지 막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풀게 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먼저 푼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 모른다 그러면요 서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런 걸 풀이법을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지 다른 풀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못푼 사람이 있으면 서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실전 연습을 할 때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시간 딱 재놓고 나 혼자 독서실에 처박혀 혼자 풀면요. 사실 실전 느낌이 좀 그렇게까지 올라가 느낌이 빡 들진 않거든요. 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진짜 시험 딱 재면서 딱 스타트 해가지고 하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하고 이 분위기가 형성되면 훨씬 더 실전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요게 한 문제가 뭐 진짜 뭐 몇십 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한 시험을 하려면요.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될 수는 없겠죠. 한 문제씩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그럼 좀더 속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아 이렇게 풀렸네 서로 확인해보고 아 틀린 문제를 아 서로 이제 설명해보고 하면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하다 보면은 그 내가 그 문제 풀어 또 까먹거든요. 어떻게 풀었는지. 그게 바로 한 문제 풀어서 바로 지금 풀었으니 지금 생생하잖아요. 생생했을 때 이거를 서로 설명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알려주고 하면요. 훨씬 더 도움이 잘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친구끼리 하는 거, 사실은 좀 위험천만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이 맞는 친구면은 당연히 도움 되겠지만, 서로 막 자극되고 경쟁도 하면 되겠지만, 여기 왜 여러분들 스터디 같은 거 하는 경우 있는데, 그게 그냥 친목이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냥 공부하기, 그, 한 문제 풀고 나서 갑자기 딴 얘기 하면서 이제 내 연애 상담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나 누구 좋아한다. 막 이런 소리 하에 자빠지고 앉아 있으면요. 공부가 아니죠. 정말 이거 엄격, 진짜 엄격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정말 엄격하게. 저는 실제로 고등학생 때 그런 친구 한명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막 열심히 해야겠다고 막 마음먹었을 때. 그 친구랑은 그렇게 막 공부도 하고, 짝으로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슬프게도, 남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볼때 실제 내기도 했어요. 누가 성적 더 높게 나오는지 그걸 해가지고 성적 나올 때마다 서로 까면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성적 높은 사람이 이거 뭐밥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막 설렁탕 내기도 하고 막밥 사기로 했는데 결국 설렁탕 먹으러 갔었어요. 아 갈비탕이 갈비탕. 갈비탕. 서로 동기부여도 됐죠. 일단 내가 밥 사는 거, 그 내가 얻어먹고 싶으니까 막더 열심히 하고. 여튼, 여러분 이렇게, 뜻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요. 공부에 서로 이제 자극이 되면서 공부 굉장히 그, 긴장감 있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문제씩 이렇게 까발려가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더 이제, 덜 지루하고, 여러분들 서로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머릿속도 더잘 남고 이런 방법이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모두 가자! 혼자가 아니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문서 부시지 마세요! 또 실수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 비싼 돈이 가자! 되냐고.
사랑하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